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지난 잽 시리즈 영상들 잘 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잽 기능 중에 하나, 바로 미니게임인데요. 미니게임 기능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맵에서 이제 채팅창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미니게임 설치하여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기능은요, 여러분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알아두시고 강의하실 때나 뭐 회의하실 때나 행사하실 때 이 게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니게임 눌러보면요. 초성, 페인트, 문범, 엔즈, 그 다음 똥, OX게 총 7개의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게임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OX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스페이스 만들기에서 우리 아까 기억하시나요? 여기 OX 퀴즈방 있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퀴즈라고 하고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방을 만든 호스트가 되고요. 현재는 호스트여도 지금 여기 제가 키보드 아래 버튼 누르고 있는데요. 아래가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이 OX 퀴즈방은 스태프나 관리자가 열어줘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자, 플러스 버튼에서 다시 미니게임 들어가셔서요. OX 퀴즈로 가볼게요. 문제를 출제하실 분은 채팅창에 느낌표 OX 마스터를 입력하세요. 스태프 이상만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자, 그러면 퀴즈 레디 라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OX 퀴즈가 시작이 되면 맵 여러 명이 있다면 이 맵에 사람들 있죠, 아바타들이 이거를 제가 레디를 누르는 순간 참가자가 돼서 OX 퀴즈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져요. 이렇게 시작 장소로 이동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20초 동안 등장이 되고 참가자는 각 문제를 보고 O 또는 X 중에 정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O인데 X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나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OX 퀴즈에서 승리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퀴즈 한번 해볼게요. 손예진 강사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예티튜드이다. 정답은 O로 체크를 하고 제가 Go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2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Go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18, 17, 16, 15.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스트 중에 답변을 골라야겠죠. 정답은 O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하고 나오죠. 살았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정답은 X이거든요. 에듀 이너스거든요. 그러면 Go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고민을 하다가 O를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틀려가지고 자동으로 이 밖으로 나간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어떠세요? 문항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OX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소통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미니게임 한번 가볼까요? 똥피하기 게임을 해볼게요. 똥피하기 게임은 뭐냐면 하늘에서 막 똥이 막 여러 개 떨어지는데 똥을 피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2분 동안 똥이 막 떨어져요. 똥이 막 나와요. 어떻게. 똥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 맞으면 보이세요? 묘지가 생깁니다.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없습니다라고 뜨죠. 지금 아바타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마 끝까지 2분 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생존자로 승리를 하는 거죠. 이런 똥피하기 게임도 아주 재밌게 참여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미니게임 한번 가볼게요. 초성 퀴즈입니다. 주어진 자음으로 정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정답은 기역, 쌍비읍. 힌트는 첫 음절 건이네요. 저 알 것 같아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채팅창에 입력하면 돼요. 건, 빵. 와! 정답 건빵! 제가 맞췄어요. 좀 아쉬운 거는 호스트가 정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성 퀴즈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치읓, 미음, 창문. 제가 창문 한번 써볼까요?
손예진님 정답이라고 뜨네요. 이 초성 게임도요, 쉬는 시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좀 재미난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엇 게임은 뭐냐면, 술래 한 명만 딱 정답을 모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술래가 나 술래인 걸 티내면 안 돼요. 라이어가 돼야 돼요. 거짓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마치 이 나온 정답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라이어 게임을 하게 되면 한 명에게만 딱 지정으로 랜덤으로 당신은 라이어입니다 라고 뜹니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스트가 들어왔죠? 같이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어가 아니에요. 지정이 안 됐어요. 테헤란이라는 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라이어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모바일 버전에 있는 사람이 라이어거든요. 당신은 라이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마세요 라고 뜹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사람, 이 휴대폰에 있는 사람은 정답은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척을 해줘야 돼요. 라이어인 걸 티내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정답을 아는 사람끼리도 누가 정답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라이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때. 이거는요, 뭐 이런 특징 갖고 있죠? 뭐 이거는요, 뭐 세 글자예요. 아, 이거는요,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말하진 않되 정답의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대화를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건 이런 정답을 호스트나 스텝이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호스트가 게임 중에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한번 뛰면요, 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 한번 볼까요? 좀비 게임. 이것도 꽤 재밌어요. 플레이어가 3명 이상 되면 좀비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좀비 게임 뭐냐? 부산행 같은 거 보시면 좀비들이 막 전염시키잖아요.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접촉이 되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인 아바타와 그렇지 않은 정상 아바타가 만나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피해야 돼요, 좀비를.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좀비 게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페인트맨부터 볼까요? 페인트맨은 가장 많은 땅을 먹은 팀이 승리합니다. 다른색 팀원을 치면 1분간 정지합니다. 게임이 곧 시작됩니다. 자, 볼게요. 파랑색과 빨강색의 수가 지금 보이죠? 얘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색과 파랑색의 수가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최대한 내가 우리 땅을 땅 따먹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땅 따먹기 게임이죠. 이 수에 따라서 이기는 팀이 나눠집니다. 이런 땅 따먹기 게임, 페인트 게임도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카드 뒤집기 게임 같은 것도 운동회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붐버맨즈 마지막으로 볼게요. 폭탄맨은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시오. 폭탄을 들지 않으신 분은, 자, 게임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19, 8, 7, 6, 5, 그 전에 이 사람한테 폭탄을 주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막 빨리 이동해서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아, 폭탄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죠. 이런 게임입니다. 최후의 생존자 손예진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 수업이나 강의 때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이랑 되게 재밌게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잽에서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